자, 육군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어이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먼저 국방부의 사과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비군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은 이번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국방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마련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사과한 내용을 봤는데요. 화종대 부국장. 예, 지금 또 심각한 총기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 37분경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영점 사격을 하다 갑자기 총을 주변에 있는 병사들에게 난사를 한 뒤에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일단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우리가 총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총 쏘는 훈련을. 그렇죠. 그런 사격 훈련을 하게 차원이어서 되죠. 했던 건데, 이렇게 사로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엎드려서. 사로라고 하면은 이제 총을 쏘기 위해서 병사들이 하나하나 앉는 자리가 이제 사로인 거고요. 자,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총을 준비하려다가 이게 인명 살상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우산을 한번 저희가 재현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사로가 이렇게 쭉 있는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엎드려서 총을 쏘게 완전히 되죠.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엎드리게 이렇게 총을 되고, 쏘게 되는데 이 총구가 이 쇠사슬이 달려서 이렇게 묶여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번에 훈련을 한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이렇게 삼각 거치대로 이렇게 총을 거치를 할수 있도록 쏘면은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돼 있지만 쇠사슬로 묶여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총을 뒤로 빼면은 언제든지 총구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이 총에 그러니까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발을 발사하는데 총이 9발이 들어 있었죠? 전체 10발을 10발이요? 나눠줬는데 먼저 0점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3발이 필요합니다. 3발이요? 3발을 쏘아가지고 삼각형이 나오면은 그 가운데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딱 0점 사격 한 발을 쏜 다음에 총을 꺼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6발을 난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발로 두 발이 남았잖아요. 그럼 한 발은 자기 자신이 자살하고 그랬군요. 총구에는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었다고 자, 그럽니다. 그러면 총에 지금 10발이 있었으면 한 발을 쏜 다음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격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사라기보다는 조준 사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는 강남구 선착순 모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한테 쏘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쏜 건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다만 그러나 7발을 쏘아가지고 현재 한 사람은 이미 숨졌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그리고 세 사람은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두 사람은 위독한 상태라고 하니까 상당히 조준해서 쏘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훈련 갔다가 지금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하고 어떤 원한을 진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동원 훈련이었기 때문에 함께 예비군 훈련장에 갔지만 그 사이에 그 사람하고 무슨 뭐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다가 바로 총에 맞아서 숨지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가해자가 결국엔 자살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현재까지 확실하게 전체가 조사가 된건 아니지만은 현역 군인일 당시에 B급 관심 병사로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B급 관심 병사.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A급 관심 병사가 가장 우리가 그 군대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 사고를 칠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병사다. A급인 경우에는 함부로 총기를 지급해서는 안 돼야 될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B급인 경우인데 이미 예비역으로 퇴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슨 B급 관심병사였다 한들 예비군으로 온 상태에서
총기를 무슨 지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규정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대로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병사였던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줄 때 조금 더 조심한다든지 아니면 예. 총구를 돌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적어도 현역에서 A급 또는 B급 관심병사로 된 사람들은 나중에 예비역이 돼서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을 받게 되면 적어도 좀 사격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매우 위험성이 큰 그런 훈련을 받을 때는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 사람 것만큼은 총구를 함부로 돌리지 못하도록 예. 총구를 휴사슬로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사격 훈련에서만큼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후 조치가 개선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방부에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인정을 했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상철 차장. 네. 오늘 그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들이 여러 명 훈련을 받았는데 그중에 유명 인사들도 제법 있었다고 해요. 네, 가수 연예인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가수 싸이 씨, 그다음에 장수원 씨, 정석원 씨 등 일부 스타들이 거기에서 비슷한 시간에 육군 52사단 서울 송파 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은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스케줄을 이유로 먼저 예비군 훈련을 다 마치지 않고 미리 현장을 떠나서 화를 입지는 않았지만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유가족들에게 또 그 애도의 표현을 표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상간으로 먼저 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총소리가 이제 난 건 듣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총소리가 총기 난사였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 현장에 있었던 게 바로 장수원 씨, 가수 장수원 씨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분이 총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장수원 씨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 뉴스톱10에서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냥 뭐 총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총소리 하잖아요. 총소리가 뭐 사격 소리나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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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방탄조끼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예. 방탄조끼를 입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비군 훈련에 가서 직접 사격훈련도 그전에 벌써 10여 년 전 얘기지만 받아봤는데 예. 방탄조끼를 입고 사격훈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다만 철모를 쓰기 때문에 머리에 맞는다면 철모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소총인 경우에는 뚫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군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방탄조끼 말씀도 나왔는데 네. 방탄조끼 같은 경우는 이 특수 전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사들에게도 입히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무겁고 해서 또 전투 이 능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비군 훈련에서 이 사격 훈련을 하는데 PRI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PRI가 뭔가 하면 사격을 그 하기 전에 이 엄청난 예, 그 예비 운동을 합니다. 네. 예비 동작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이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아요. 이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예, 함께 있었던 연예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다다다 했다는 걸 봐서 반자동으로 이 된 상태에서 총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 K2 소총이 그렇습니다. M16을 그 개량한 그 총이기 때문에 이 6조 강선이에요. 4조 강선 같으면 이 맞으면 관통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6조 강선은 이 신체를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상자들이 가령 아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얼굴에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신체 훼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떻든 이 국방부로서는 그 예비군들이 응수했을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퇴소할 때까지 안전하게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손해배상. 너무 억울한 죽음인데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뭐 일부에서 지금 그 순직 여부, 국가 유공자 여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4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그 피해니까 사망 사고니까
이 국가 유공자 심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앞으로 국방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사인이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거든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심사 규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허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그 허점을 메워 나가는 작업을 반드시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